안녕하세요. 주민 데이터 국방 김종현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철로새 거두기입니다. 목차로는 작가 속의 등장인물 줄거리 느낌점입니다. 작가는 엘리 스와이트로 코넬대학교 졸업 후 잡지 편지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1938년 시골로 이주하면서 농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작으로는 샬롯의 거미줄 스트레스마트가 있고 샬롯의 거미줄은 뉴욕타임즈로부터 공약금 9천을 받았습니다. 등장인물로는 헌, 윌버, 샬롯, 그리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주인공이 되지 윌버는 채용자가 돼지고기로서 상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딸의 판의 설득으로 목숨을 던지고 윌버는 세뇌하려 관으로 끌려가 후원군의 위기를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윌버가 행운을 만들 때였다는 무슨과 세뇌를 통해 터지게 됩니다. 이때 윌버는 거미 샬롯을 만나고 샬롯은 거미주로 성킹을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탄했습니다. 이후에도 샬롯은 질투 학을 타는 동물마다 글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윌버는 강남의 죽음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지만 샬롯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한 윌버는 죽게 되는 샬롯이 나은 알을 헛간으로 보관하여 겨우 샬롯의 알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샬롯의 딸들이 농장에서 태어나고 이종용 생활이가 윌버와 같이 살게 됩니다. 느낀 점은 친구와의 진정한 믿음과 풍부한 우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